Dave. Howdy, boys.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음에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디서든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도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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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죠? 자, 우리 신나게 다시 한번 라디오 찬양하겠습니다. 자. 쭉 찬양했듯이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없이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셨을까? 어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기 위하여서 뭘 하셨죠? 그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또한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몸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왔는지 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키즈벤처 예배를 사모해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나눠주는 카드를 받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